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. 이지 캠프 2인용 텐트입니다. 요거 한번 리뷰 같이 한번 보시죠. 안녕하세요, 봄 태양입니다. 오늘은 좀 편안하게 그냥 잡옷바람에 자주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. 얼굴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가로 끄면 이런 소매 나오죠. 제가 잠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, 약간 좀 성의가 없긴 한데 제 생각에는 좀 편하게 하는 리뷰도 하나. 집에서 이런 리뷰도 하네? 막 그런 생각하시고. 근데 제가 이거 텐트 하나 리뷰하겠습니다. 오늘은 재밌는 텐트인데요. 제가 2014년도에 아마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. 2014년도 때 캠핑 이런 축제 같은 데 가서 제가 조그만 텐트를 하나 샀어요. 이지 캠프라고 지금은 해외에서 직구하고 막 그런 겁니다. 가격대는 20만원에서 최저가 8만원 사이에 거의 한 10만원대도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. 뭐 제 생각에는 한 10만원 가치는 안 되고 한 정도 가치입니다. 제가 볼 때는 한번 펼쳐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잠깐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구성은 이렇습니다. 여기 보시면 텐트 가방 하나 있고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열면 이렇게 텐트가 나옵니다. 다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다 적혀 있고요. 이지, 자 이지 캠프 커밋 200이고요. 구성품은 이렇게 텐트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주 저렴하게 텐트 팩이 있습니다. 텐트 팩 이렇게 아주 얇은 텐트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폴이 있습니다. 폴. 텐트 폴이 있어요. 한번 이게 보시면 사이즈는 넉넉합니다. 둘이 자기에 넉넉하고 지금 외형도 여기 앞에서만 문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외형으로 되어 있고요. 위에 이렇게 보면 메쉬도 되어 있습니다. 메쉬하고 창이 있어서 여름 때는 이쪽으로 공기 통할 수 있는 그 메쉬 창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가이라인도 이렇게 내구통에 있고요.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옛날 이게 플라스틱 포트입니다. 보이시죠? 이게 안 좋은 면이 오래되면 쪼개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알루미늄 폴대를 사용했으면 더 가볍고 괜찮았을 텐데 좀 요 폴대를 사용해가지고 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. 시간이 오래되니까 갈라지고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밑에 보이시죠? 이 부지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? 방수포가 그냥 붙어있는 이런 타입입니다. 이런 타입이고 여기 보시면 비 올 때 떨어질 수 있게 위에 보시면 이제 메쉬 보이시죠? 여기 안에 숨구멍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요 뒤에는 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완전 공격형 텐트인데요. 자전거 낚시 백패킹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. 사이즈는 딱 보시면 제가 이따 뒤에다 붙일 텐데요. 140 폭이 140입니다. 두 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.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죠? 이렇게 비가 오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털에도 잘 되어 있고 이중 박음질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 안 써가지고요 새거티가 납니다. 새거티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2014년에 아마 샀을 거예요. 14년에 샀을 때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완전 새거 열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이시죠? 이렇게 끈이 묶을 수 있는 이런 매드 끈이 있고요. 묶을게요. 여기 안에 보면 화면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되게 넓습니다. 이게 또 안에 보시면 비에 젖지 말라고 보통 여기 보시면 이 정도 5cm 정도 올라오죠.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겠죠. 많이 올라갔으니까요. 튀어서 막 안에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. 그리고 이거는 싱글얼입니다. 안에 뭐 두 겹 파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시다. 안에 보시죠. 이렇게 안에 보시면 위에 숨구멍 이렇게 메쉬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X자 폴대에 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.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죠? 딱 박음질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비나 뭐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구멍도 하나 남겨없고요.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제가 앉은 키가
엄청 크거든요. 이게 도움이 되게 높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다른 것들 몽벨거나 뭐 그런 거 보면 더 낮아요. 근데 여기 같은 게 고가 좀 높아서 괜찮네요. 되게 좋아요. 되게 좀 포근하고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나 이런 것들 이게 좀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주머니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 하나 있고요. 문을 닫아보겠습니다. 문을 닫고 맥시가 있었어요. 제가 지금 닫아보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문 닫아졌죠? 문 닫았죠? 이 상태에서 요 위에 맥시 이렇게 하는 창이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제 이마트 센터는 없어요. 이게 있나? 없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메쉬가 이렇게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앞에도 전경도 좋고. 뭐 여름에 모기나 그런 날파리 날짐승들은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숨구멍이 요 위에만 있잖아요. 요 위에 잘 때 좀 더 열어 이만큼 더 열어놓고 그다음에 뭐 요리하거나 앞에서 뭐 끓이거나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나잖아요. 그럼 좀 여기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녁 먹거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쉘터 이용해도 되겠네요. 근데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. 이것도 근데 제가 그 이마트 텐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번 써봤는데 엄청 덥더라고요. 그래서 아 한번 썼을 때 아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완전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. 밖에 한번 또 나갈게요. 공격형 텐트는 이런 공격형 텐트는 제가 써본 결과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. 자 이런 게 좋은 점은 뭐냐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무게도 가볍다는 거, 그 다음에 간편하다는 거 그런 점이 있고요. 단점이 있습니다.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? 제가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. 이게 앞에 싱글홀이고 앞에 전실이 없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혼자 쓰기는 괜찮고요.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. 만약에 비가 오는 날에 문제가 있더라고요. 저번에 한번 이마트 텐트 이거 똑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건 천 재질이 좀 다릅니다. 달라가지고 좀 덥고 여름에 썼다가 제가 너무 덥더라고요. 문을 닫으니까 덥고 문을 또 열면 비가 들어오고 이게 아치형이잖아요. 이렇게 굴곡이나 아치형 앞에서 비를 막아줘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치형이기 때문에 비가 이 상태로 내리면 요 밑에 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문을 열 수도 없고 문을 닫으면 덥고 여름에 그래서 안 좋더라고요.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보시면 이 앞에 메쉬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메쉬 열어놓으면 되겠는데 그 메쉬 열어놓아도 비가 들어가면 새잖아요. 하여튼 이렇게 오랜만에 제 집에 굴러다니고 박혀있던 텐트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. 제가 만약에 백패킹에 가서 이 텐트를 딱 치면 그때 리뷰했던 텐트를 쳤구나 생각하시고요. 이거 뭐 이제 동계가 다 끝났으니까 동계 캠핑이 다 끝났으니까 백패킹 할 때 뭐 부담이 없어졌겠네요. 이제 가도 되고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. 이제 정말 최악의 동계의 계절이 끝나고 이제 캠핑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. 봄이 오면 좋은 게 많아요. 이제 앞으로 리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저기 대형마트들이나 캠핑용품 파는 데가 4월부터 신제품들과 그 다음에 좋은 텐트들과 그 다음에 아니 마트나 그 다음에 캠핑용품점에 뿌려댑니다. 그때 사시면 최고로 좋은 제품과 최고의 질 좋은 용품들을 살 수 있습니다. 캠핑용품은 봄에 사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다음 신상으로 살 땐 봄에 사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싸게 사기 위해서는 역시즌으로 사시면 좋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구매하시고요. 또 앞으로 제가 캠핑용품 할 게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. 그 무지무지 많이 있는 거 하나 둘씩 리뷰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거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. 제 제품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리뷰해봤습니다. 이 제품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 한번 해주세요. 지금 요거 파는 거는 20만원에서 10만원 그 사이에 팔고 있고요. 5년 전에 샀을 때는 3만원대 아마 샀던 것 같아요. 캠핑 그 축제 했을 때 몇 개 해가지고 싸게 팔았을 때 그때 샀던 텐트입니다. 그래서 요거 텐트 한번 제가 리뷰했습니다. 자,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영상 찍겠습니다. 자, 이제 안녕히 주무시고요. 다들 행복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